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도시농부 지영규입니다. 제가 여기 도라지 씨를 파종한 데 지금 나왔습니다. 비가 와가지고 나왔는데 작년에 도라지 씨앗을 파종했는데 이렇게 씨앗을 이제 줄뿌림을 하다 보니까 한 곳 한 포트에 너무 많은 씨앗이 발화돼가지고 그걸 소꿉잡을 못했습니다. 그래서 한 해를 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한 포트에 많은 도라지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. 많이 나오다 보면 이게 나중에 뿌리가 이걸 지금 한 군데를 뽑아본 건데 뿌리가 엉켜가지고 도라지가 잘 크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렇게 뽑은 거를 지금 분리를 해보니까 요렇게 잔뿌리가 이제 요렇게 많은 게 엉켜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저쪽에 저 두둑에는 지금 도라지 씨앗을 같이 뿌리는데 나지 않고 빈대가 많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거 비가 올 때 이식을 해러 왔습니다. 이식을 비가 오지만은 그래도 왜 큰 걸 갖다 이렇게 이식을 해서 저쪽에 지금 이식을 했는데 그러면은 요게 이제 별도로 자리만 잡으면 한 개씩 잘 클 수가 있거든요. 한 군데 모여 있으면 줄기는 무성하고 할지 몰라도 뿌리가 엉켜 가지고 도라지가 제대로 된 도라지가 안 나옵니다. 이것도 더덕과 마찬가지로 엉켜 있으면 이제 도라지가 쭉 뻗은 도라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요렇게 한 포트를 뿌리는 걸 요거를 소꿉잡을 못한 것지만 그래도 이거를 이제 풀어 해친 게 요겁니다.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렇게 아주 중간중간에 반은 할 수 없고 너무 큰 데는 이제 해보니까 엄청 커져 있습니다. 그래서 힘들고 좀 작은 도라지들만 좀 몇 개 뽑아가지고 저쪽으로 이식을 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합니다. 요걸 이제 흙을 떠보면 요걸 흙을 제키면 이렇게 해보면 많이 엉켜있지 여기가. 이렇게 보면 흙을 털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뿌리가 다 엉켜있거든요. 이렇게. 근데 요게 엉켜있는 거를 지금이라도 분리를 안 해주면 이 클 수가 없습니다. 지금 보시면 여기도 하나에 이 한 줄기에 물론 이제 이 줄기가 도라지가 네 개가 올라올 수도 있지만 요렇게 된 것도 있고 또 엉켜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자체가 크질 않죠. 이게 도라지가. 그러니까 요거를 분리시켜주는 작업입니다. 분리시켜 이렇게 짜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. 나눠줘서 다른 데다 옮겨주는 겁니다. 이걸 요렇게. 법서 그러면 이렇게 세 등분만 해도 굉장히 크죠. 이게 지금 이게 근데 도라지가 1년 됐네. 이렇게 된 게 잔뿌리만 크고 밑으로 쭉 크질 않거든요. 그래서 이게 지금 요렇게만 해도 큰데 요게 지금 옆으로 지금 뻗은 이런 도라지가 되는 거죠.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아래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뻗어가지고 좀 이상한 도라지, 기형 같은 도라지가 되는 거죠. 요것도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분리할 수 있으면 이렇게 분리되잖아요. 이렇게 요렇게 분리해가지고 요거를 따로 심어주는 거죠. 이렇게 요렇게 하는 작업을 여기도 지금 분리가 됐거든요. 이런 식으로 요렇게 분리해서 요런 것들은 이제 제대로 밑으로만 잘 뽑으면 아주 좋은 도라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을 지금 합니다. 이렇게 세 개 분리됐거든요. 요거는 그러면 이제 뭐 여기다가 이게 묶인 거니까 그냥 심어주는 거죠.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분리를 해서 요거를 이제 다른 곳에다가 이전해서 심는 거죠. 요거는 이제 뿌리만 됐는데 이 뿌리가 이렇게 잔뿌리 많고 그러면은 먹을 것도 없고 그렇죠. 근데 밑으로 쭉쭉 뻗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비가 올 때 이걸 비가 안 올 때는 이걸 이식하면 다 죽죠. 죽습니다. 죽어. 그래서 이것도 분리를 해보니까 이거 빠져나오네요. 분리가 됩니다. 이렇게. 아 딱 좋죠.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별도로 심어서 잘 크면 아주 좋은 거죠. 이렇게 아주 좋은 분리형입니다. 요거는 이제 요거는 하나로서 이제 심어주면 됩니다. 요렇게 해서 이제 비 오는 날이지만 비가 올 때 내일까지 비가 온다니까 잘 이식하면 요게 요래 가지고 심어주는 거죠. 여기 요자리다 그리고 요거는 요자리다 여기다 심어주고 이렇게 요런 작업을 지금 진행합니다. 요렇게 해서 도라지가 씨 파종을 하고 나서 좀 조금 자랐을 때 바로 소꿉 작업을 해주는 게 좋은데 그걸 놓치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. 요렇게 해서 어쨌든 요렇게 분리해서 요걸 갖다가 요 심은 게 이제 요쪽에 지금 심은 겁니다. 여기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심은 거죠. 이렇게 갖다 심은 겁니다. 제가 꾸불꾸불하지만 요렇게 해서 지금 저쪽부터
요거는 기존에 있던 거고, 요 파종돼서 나온 거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새로 심은 겁니다. 요렇게 지금 비 오는 날, 이거 지금 옮겨 심었는데, 꾸부정한 거죠. 요거는 옮겨 심은 거고, 요렇게 심어서 도라지가 잘 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상으로 도라지를 파종 후, 씨앗이 발화되고 성장한 후에 이걸 또 요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분리해가지고 이식하는 그런 작업을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. 도라지 씨앗을 뿌려가지고 2년을 키웠는데 2년 만에 지금 캐고 있습니다. 캐고 있는데 요쪽 굴은 지금 씨앗을 발화가 된 후에 뭐랄까 모조 이렇게 발화된 거를 소금 작업을 안 해줘가지고 이 뭉친 게 굉장히 많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뿌리가 뭉쳐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품이 잘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여기 지금 줄기가 네다섯 개 모였는데 뿌리가 이렇게 다 엉켜가지고 길게는 뻗지 않고 그냥 장뿌리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여기 이제 그래서 이쪽 굴을 지금 저까지 해서 한 굴을 이제 다 캤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대가 큰 거 두 개, 작은 거 하나 뭐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지금 올라와서 도라지 씨도 이렇게 지금 꽃이 펴가지고 씨까지 다 됐습니다. 이제 요 상태에서 지금 캐보려는데 요건 아주 잘 자는 거죠. 이런 상태가 지금 도라지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쪽을 한번 도라지 뿌리가 여기 이렇게 쳐가지고 보입니다. 오른쪽에도 지금 뿌리가 보이고 이건 뭐 뿌리 갈라지구나. 3개짜리인데도 껍데기가 말이야? 다 나왔죠? 네? 이거는 아까 내 거보다 덜하다. 어? 내 거보다 그거 엉켰다. 요렇게 지금 하면은 인삼 같아요. 그렇지. 진짜 인삼 같아. 하나가 잘 보이고 요렇게 하나가 크게 되는데 그리고 이게 잘 풀어보세요. 이게 풀어질 거예요. 여기 하나 쓸게요. 이게 붙었는데 옆을 제일 좋은 거는 요렇게 하나가 해서 밑으로 쭉 뻗게 해서 이 줄기가 지금 여기 세 개였는데 이렇게 지금 옆으로 뻗는데 그래도 이 줄기 뿌리 자체는 굉장히 도라지가 길게 쭉 뻗었습니다. 요런 걸 잘라서 껍질 뺏어 하면은 엄청 맛있습니다. 뿌리가 막 층층이 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쫙 뻗으면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밑으로 쭉 뻗지 못하고 횡으로 이렇게 도라지 뿌리가 쫙 뻗었습니다. 아래는 이제 땅이 마사토인데도 땅 밑으로 이렇게 쭉 무늬려가고 밑에는 실뿌리고 옆으로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큰 모습입니다. 이 위에는 이런 줄기가 이렇게 이제 있었던 거죠. 줄기 큰 줄기가 이런 줄기가 이렇게 매달렸던 이런 뿌리가 굵게 내려가야 되는데 땅으로 깊게 못 들어가고 옆으로 뻗은 이런 상황입니다. 도라지 캐는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.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면 소금 작업을 꼭 해줘서 한 커피에 한 두 개 정도
세개도 좀 너무 많은 것 같고 한두개 이렇게 키우는 것이 아주 좋은 도라지를 생산할 수 있겠습니다. 도라지 꽃이 아직도 피어 있습니다. 보라색이죠. 보라색 도라지 꽃이면 도라지도 보라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캐보면 다 흰 도라지 같습니다. 보라 도라지가 아니고 꽃이 지금 피는 거 보면 참 독특합니다. 날씨는 지금 10월 중순인데 도라지 캐는 시기인데 꽃이 피었습니다. 아주 꽃도 화사하고 잘 피었습니다. 이제 기온이 좀 아무래도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꽃이 핀 상태에서 도라지를 캐는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. 저는 도시농부 지영규입니다.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